예, 결벽하는 황구입니다. 이것이 저희 가게 수족관입니다. 수족관을 이렇게 세 개를 쓰는데 지금 한 개는 겨울 지나서 수습시키고 두 개를 운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호포항에서 가져온 대방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빵빵합니다. 크기는 한 12kg에서 13kg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세 마리를 가져왔는데 지금 한 마리는 제가 목을 쳤고 이것이 두 마리입니다. 크기는 한 1m 정도 됩니다. 제가 옆에 뱃방을 보여달라 하니까 이 새끼들이 옆으로 잘 안 부딪힙니다. 자, 엄청나게 빵빵합니다. 방어는 크기나 길이나 키로보다는 이 빵빵 빵을 봐야 돼요. 빵을. 얼만큼 빵빵하고 얼만큼 살찌고 얼만큼 기름 찼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최상품의 대방어가 됩니다. 예, 방어 세 마리 갖고 와가지고 지금 두 마리는 수족관에 있고 한 마리는 제가 이렇게 목을 쳤습니다. 요거는 꼬리가 잘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흐르는 수돗물에 피를 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등 쪽에 칼을 넣고 여기가 심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심장 밑에 여기도 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가 잘 빠집니다. 원래 꼬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칼을 넣는 순간에 고기가 흔드는 바람에 꼬리가 바로 싹딱 절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을 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꼬리 흔들 때 잘못하면 제 손이나 이런 쪽이 손가락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안 날아가더라도 칼 맞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10분 지났으니까 피가 얼추 다 빠졌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방어 심해시키고 해체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대방어 12kg짜리를 목 친 지 2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거 보시죠. 막 발광하고 난리입니다. 이제 제가 목에 피를 빼고 심해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머리와 내장을 해부하는 방법 그리고 손질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V에 보면 이케 심해라 해서 방어 신경을 끊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포항에서 대방어 12kg에서 13kg 되는 거 세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가져왔는데 오늘 세 마리 대방어가 세 마리씩 네 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첫 번째, 두 번째는 물건이 최상품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통당 경매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가격을 넣어가지고 좋은 걸 한 통을 빼내야 됩니다. 괜히 이 가격을 조금 싸게 사거나 이렇게 어설프게 잔고했다가 앞에 그 좋은 거는 다른 사람이 다 먼저 선찰자가 가져가 버리고 저는 나중에 물건도 안 좋고 돈은 돈 들여주는 이건 독박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란 것은 항상 이렇게 눈치도 잘 봐야 되지만 물건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감하게 배팅할 때는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대로 과감하게 제가 배팅을 해서 가장 좋은 대방어 3마리를 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것 중에 내일 손님들 예약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 지금 이렇게 목을 치고 지금 피를 빼서 숙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대방어를 잡는 방법 그리고 손질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TV에서 보면 대방어를 잡을 때 뭐 곡괭이로 머리 같은 걸 쳐가지고 이렇게 피를 빼는데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똑같은데 나중 되면 숙성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살이 좀 퍼글퍼글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치나 곡괭이로 생선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진탕 같은 게 걸리기 때문에 옳게 숙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선은 제가 오늘 하는 방법은 먼저 아까 보여줬는 것처럼 등과 꼬리를 따서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을 가르고 머리를 쪼갠 다음 분리시킨 다음에 이케시메라 해서 강선을 척추신경에 넣어서 신경까지 다 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대방어 손질하는 것을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